안녕하세요, 군더터입니다. 댓글 중에 이런 게 달렸어요. 공부만 하려면 유튜브로 정신이 없는 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댓글 달렸어요. 요새 핸드폰이 많이 쓰시게 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공부하기 좀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해요. 맞죠? 전 좀 맞아야 해요. 이제 사실상 옛날 사람이고 그때는 핸드폰이 있긴 했는데 바로 본능이 막 지나서 햅틱! 남자분들 군대 가시면은 소녀시대가 노래 많이 불렀을 텐데 힘을 내이만큼 왔잖아 이런 BGM을 가진 노래인데 어쨌든 그만큼 저는 똥폰을 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유튜브를 많이 보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 많이 힘들단 말이야. 이런 댓글 보면은 말은 안 하지만 진짜 많은 학생들이 이걸로 고민할 거예요. 유튜브 보면 현타가 와. 분명히 나는 공부 자극 영상을 보는데 아 그래 공부해야겠어 하고 하나 더 그래 공부해야 돼 하고 하나 더 봐. 띵거 하나 보고 공부 한 시간 했으니까 10분 정도는 좀 쉬어져야 되니까 영상 보면서 좀 쉬고 대부분 그럴 거예요. 말 안 해서 그렇지. 인강 본다고 하고 다른 거 보고 우리 때도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이 거의 중독이었어요. 고1 1학기까지 핸드폰 있었는데 그때는 인터넷 되던 것도 아니야. 네이톤이라고 키면은 바로 요금이 유료가 받으면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런 거고 그때는 스마트폰도 아니었고 그냥 문자만 하던 시절인데 괜히 열어보게 돼. 저도 그랬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이러다가 인생 망하겠는데? 고1 1학기 끝나고 고1 2학기 중간고사 때 수학이 5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수해서 연검 찾자 이런 느낌으로 어차피 핸드폰 잘릴 것 같으니까 미리 선수를 쳐야겠다 이런 마음은 아니었고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약간 있긴 했는데 그런 마음은 좀 아니었고 딱 5등급 받으니까 망했는데? 어떡해? 바로 이제 핸드폰을 말했죠 엄마한테 엄마 핸드폰 해지 시켜주시고 제가 핸드폰 하고 싶더라도 숨기고 좀 부숴주세요 저 주지 마세요 라고 하고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찬이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핸드폰 부숴라 없애라 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말 하겠죠? 아니 닥터요 형 틀리 3주 압수 이럴 수 있겠죠? 왜냐면 형은 틀딱이라 모르겠지만 요즘 시대는 핸드폰 내더라도 수행평가가 카톡으로 온다 뭘로 다른 걸로 공지를 한다 그리고 인강도 그걸로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핸드폰 없어도 카톡이나 이런 건 가입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PC 카톡으로 하면 되잖아. 그리고 핸드폰이 아니어도 공기계를 가지고 카톡 깔 수 있잖아. 그죠? 그도 그런 말 하겠죠? 공기계가 있으면은 유튜브를 보게 된다 하고 공기계가 있으면은 다른 걸 하게 된다 이런 거 하잖아요? 좀 맞아요. 문제가 핸드폰을 정지하더라도 공기계를 쓰면서 이걸 하더라도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 라는 거잖아요.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컴퓨터를 거실로 옮기고 엄마 폰 앞에서 수행평가 뭐 과제 확인하고 유튜브 같은 거 보지 말고 인강도 그냥 거실에서 봐. 그럼 뭐 안 된다 엄마 아빠 안방에 계시잖아요? 뭐 엄마 TV 보시겠고 인강 들어 거실에서 근데 솔직히 인강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운로드 받고 와이파이 끄고 도서관 가서 들어요. 봐요 인강 와이파이 쓰지 말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 스마트폰을 없애야 스마트폰 있으면은 사실 공부가 안 되는 건 사실이죠. 뭐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형 뭐 우리 학교 1등은 스마트폰도 하고 뭐 다 하는데 걔는 잘해. 걔는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습관 들였고 그거 유혹을 절제할 줄 아는 애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1등이 아닌데 1등만큼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등보다 공부를 잘해야겠죠. 삶에서 1등이 공부해야 하던 양을 다 채우고 그 이상을 해야 1등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왜냐면 1등은 쌓아왔던 사고력이 있는 거니까 그거를 이기기 힘들잖아요. 그걸 이기려면 애가 평소에 해왔던 공부량 플러스 애가 평생 해왔던 공부량 플러스 좀 더해야 걔만큼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아니요 똥인데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좀 없애버리고 이제 핸드폰 없앤다고 하고 컴퓨터 앞을 빼달라고 하고 엄마 본 앞에서 인간 본다 하잖아요. 엄마가 탈춤 줘 탈춤. 우리 엄마가 제가 핸드폰 내니까 우리 엄마가 그야말로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내면 본인 스스로도 그런 생각 하게 됩니다. 약간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내가 이것까지 했는데 공부 안 하면 좀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주요 이슈를 많이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저로 치면은 저는 과탐인강, 수학인강만 듣고 다른 인강 안 듣고 그때는 유튜브가 별로 활성화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공부 자극 영상만 조금씩 보는 정도였단 말이죠. 그것도 인터넷에서 보지 않고 다운받아서 봤어요. 다운받아서 그때 당시에 P2P라고 이제 틀딱이 용인데 약간 이만한 동영상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그걸로 봤는데 여러분들도 차라리 다운받아서 보고 뭐 금닥터 영상은 뭐 안 봐도 돼요.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뭐 하는데 뭐하러 이걸 봐. 근다고 진짜 안 보지 말고 어느 정도 이슈를 몰라야 되냐. 트와이스가 누군지는 알아야겠다. 키미더머니에 나오셨던 키드밀리 를 모르는 좀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스윙스는 너무 유명하신 돈까스 선생님이니까 키드밀리 정도는 좀 모르는 상황이 돼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절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걸그룹은 봐야겠다 남자 그룹 봐야겠다 이러면은 자제하시고 끝도 없대요. 난 몰라 그건 좀 맞아야 해요. 예찬아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다 핑계인 거 알고 있지? 김건모의 핑계 들어봤니? 난 핑계를 대고 있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더 고민 상담하고 싶거나 더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좀 답변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